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의 다양한 음악을 만날 수 있는 2014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개관으로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문화전당 착공 10년 만에 시민들과 만나는 첫 공식 행사입니다. 축제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보슬 아나운서,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첫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서요, 이 월드 뮤직 스타들의 음악을 또 즐기고 조금씩 몸을 흔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척 좀 즐거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한국의 대표적인 월드 뮤직 스타죠. 이상은 씨의 이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이 국립 광주 월드 뮤직 페스티벌은요, 지난 2010년에 이 우리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문화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페스티벌로 계속해서 내실을 다져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5회 축제는요, 오늘 10월에 준공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일부 야외 공간만 개방이 되기는 하지만요, 문화전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민들을 맞은 게 착공 10년 만에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안방에 무대를 갖게 된 월드뮤직 페스티벌도 본격적인 도약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이곳 문화전당 야외 무대에서 저녁 6시부터 월드뮤직 스타들의 공연이 펼쳐지고요. 충장로 우체국 앞 오픈 무대에서도 공연이 열립니다. 문화전당 구름다리로 또 오시면요, 먹거리와 아트 상품을 파는 야시장이 열리니까요, 이 흥겨운 문화축제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문화전당 야외 무대에서 MBC 뉴스 정보슬입니다.